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조미료 MSG를 넣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 뇌를 공격할 수 있나요? 아, 예. MSG가 한때 그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가지고 또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 인공조미료를 대표하는 거, 네. 이제 업계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첨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업계의 공통되는 의견이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지금도 계속 MSG 유해성에 대한 논문이 나와요. 그 MSG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보면은 대개 화학자나 식품과학자들이에요. 반면에 MSG가 해롭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네. 신경과학자들입니다. 어느 쪽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신경과학자의 의견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MSG는 신경독성 물질이거든요. 신경독성 물질이라는 게 신경계를 손상해서 어떤 독성을 나타낸다는 건데, 이게 심한 경우는 뇌세포까지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MSG가 그런 신경독성뿐만이 아니고 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망막세포를 손상한다든가 뭐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논문 유해성도 꽤 많은데, 굳이 그런 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신경독성 물질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MSG는 피하는 게 저는 충분히 좋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SG 자체가 신경 독소 물질이다. 그렇습니다. 예. 신경과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화학자나 식품과학자한테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신경과학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학계마다 좀 입장이 달리는 건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 이제 자료에 보면은, 전문가들의 어떤 양심 같은 것도 결부를 시켜요. 왜냐하면은, 연구할 때 연구비가 필요하잖아요. 연구비가 대개 보면 식품 업계로부터 조달을 받는다고요. 그런 분들이 연구할 때 결과를 식품 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곧이그대로 발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이런 식으로 해롭다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요. 그게 어느 쪽 의견을 우리가 들을 거냐.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균형식. 균형식, 균형식이란 게 대체 무엇이고 이것의 의미는 뭔가요? 예, 전문가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균형식을 강조하는데요. 네. 그 균형식이 뭘까? 그 실컷 조컷 그 정체불명의 수입식품까지 두루 먹는 게 균형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고루 먹는 게 균형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동양인은 동양 식품을, 유럽인은 유럽 식품을,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 식품을 먹는 게 균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된장국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균형식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균형식은 말이죠. 푸드 마일리지 이론을 접목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라는 게 식자재를 얼마나 많이 멀리서 조달되어 오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보통 이제 물량의 거리를 곱해서 구합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식품은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많다는 거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균형식이라는 거는 푸드 마일리지가 되도록 낮은 식품을 고루 섭취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식품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이 푸드 마일리지는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쌀이다 하면 이제 국산 쌀은 거기서 운반해 오는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요. 아, 그 거리가 이제 마일리지군요, 그렇죠. 이렇게. 거리에다가 만약에 똑같은 1톤을 이제 조달해 온다 할때 국산은 뭐한 10kg 이내잖아요. 10kg 이내니까 1톤 곱하기 10kg 하면은 숫자가 낮죠. 네, 근데 낮죠. 이제 저 미국산 캘리포니아 쌀을 수입해 온다 그러면 그건 1만 킬로라고요. 그쵸. 그 1톤 곱하기 1만 1만. 킬로 해봐요. 푸드 마일리지가 굉장히 값이 높아지죠. 커지죠. 이제 푸드 마일리지 낮은 음식들을 먹는 게 이제 낮은 균형식의. 음식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일 거고, 제철 식품인 로컬 푸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 이거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바로 균형식이다. 균형식이다. 그걸 고루 먹는 게 바로 균형식이다. 네. 그럼 이제 제철 과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과일 중 하나가 수박인데, 예. 이 수박, 예. 자연식품이 천연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먹으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수박 하면 이제 영양적으로 어떤 식품일까? 대개 보면 이제 시원한 맛으로 먹는다고 해가지고 수박은 영양적으로 별로일 거야 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비타민C 하나만 보더라도 사과보다 수박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두 배나 돼요, 두 배. 네. 그리고 비타민 A로 우리 몸에서 변하는 베타카로틴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과일 중에서 수박이 최고 수준이에요. 또 뭐 비타민 B군이 있죠. 뭐 엽산이나 나이아신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수박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미네랄도 아이고 꽤 많아요. 뭐 마그네슘, 셀렌, 뭐 칼슘, 철, 인 같은 거 이런 미네랄도 수박이 절대로 다른 과일에 뒤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수박 하면은 그 붉은 옷의 천사라고 그러죠. 네. 라이코펜. 아시죠? 아주 천연 항사제로 아주 유명한 그런 물질이죠. 토마토가 생각나실 겁니다. 라이코펜 하면은. 그 토마토가 웰빙 식품인 이유가 바로 그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수박에 라이코펜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예. 예. 다만 이제 수박이 하나 조금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네. 그 당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지수가 좀 높아요. 오, 네. 예? 그래서 뭐 혈당관리 시스템에 조금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우려를 나타내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보통 수박을 섭취하는 양을 보면은 혈당치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 미미한 양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당지수 말고 또 당부하지수라는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건 굉장히 낮아요, 수박이. 그래서 당지수가 높더라도 당부하지수가 낮은 식품은 혈당치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아까 뭐 과일의 당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큰 문제는 없다. 예. 아무리 먹어도. 예. 네. 네,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 이 말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미식가의 시조로 알려진 그 프랑스의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럼 나는 그대가 누군지 말해보겠다. 이 말 속에 식생활의 중요성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게 아닐까. 보통 식생활이 잘못되면 건강을 해치죠. 병에 네. 걸립니다. 네.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대개 신체적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즘 심리영양학자들 중심으로 식생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식생활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과자가 아이들의 난폭한 식성을 키운다. 청량음료가 학교폭력의 원인이다. 또 패스트푸드가 학교 성적을 나쁘게 한다. 가공육을 즐겨 먹는 아이들이 산만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런 그 식생활과 정신건강과의 그 관계, 그거를 천착하는 이런 연구 자료들인데, 그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요즘 뭐 정신과 의원들이 아주 송업 중이고, 또 그런 것도 식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뭐 심혈관 건강이 악화되는 건 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철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먹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 예. 보통 이제 추석 때 송편들 많이 드시죠? 예. 예전에는 그 송편을 그 집에서 직접 빚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되게 이제 사서 드시더라고요. 어떤 송편을 드십니까? 저는 호남 지방의 특산물인 모시 송편을 먹습니다.
그 머시 송편이 참 좋죠. 먹을 때 쫄깃한 식감을 주고 그리고 잘 굳지도 않죠. 그죠? 근데 쑥 송편도 있는데 다 비슷하죠. 그런데 영양적으로 보면은 머시 송편이 쑥 송편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칼슘 같은 거, 칼슘 하나만 보더라도 그 머시 잎에 그 칼슘이 쑥보다 8배나 8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영양 가치 하나만 보더라도 머시 잎송편이 훨씬 좋은데 한 가지 쑥송편도 마찬가지 색깔이 초록빛을 초록색을 띠죠, 그죠? 근데 이 초록색은 색소로도 간단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송편들에는 색소를 사용해서 색을 낸 제품도 있으니까 좀 조심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알콩 유혹 2권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